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반겨주시며 맞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 가지고 나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자기 박수 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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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극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벗어 죽게 나와 그 신을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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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면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하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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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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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또 하루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 또 마음의 중심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가사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들 무겁고 힘겨웠고 지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상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이 시간 가운데 맑은 정신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나긴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사건과 이야기들로 조금 더 우리의 흥미와 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궁금증과 또 호기심 또 의문이 드는 이야기 사건들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왜 웃사를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왜 기쁨을 거두시고 어떻게 보면 잔치와 같던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찬물을 끼얹고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초상집의 분위기로 만드셨을까? 왜 소가 뛰게 하셨을까? 굉장히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우리들의 궁금증, 호기심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차근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와 뜻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12장 40절, 13장 1절 바로 위에 있죠.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라고 하고 13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기쁨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왕이었고 대단했고 훌륭했던 왕 중의 왕이 다윗이었죠. 그 다윗이 등극하고 하나씩 하나씩 나라를 재정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시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고 그 기쁨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왕은 명령하고 왕은 절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논하고 논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의 위치가 왕입니다. 하지만 선왕이었던 다윗은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도 의견과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금 들어오게 하려 하는 이 우선된 일을 하려 함에 있어서 다른 왕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고 또 지휘관 지도자들에게 같이 상의하며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다윗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사울이 죽고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남쪽의 왕이었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하고도 다시 통일 이제 왕국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다윗의 이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굉장히 민주적이며 백성과 또 그런 어떤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부르고 제사장도 불러서 지금 이제 다윗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갖고 오자. 다시 잃어버리고 놓쳐버렸고 어떻게 보면 잊혀졌던 하나님의 궤, 바로 기랏 여아림에 있었는데 이게 수풀의 수풀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수풀에 가려졌고 감춰졌고 숨겨졌던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갖고 오자. 이게 나라를 세워가는 초기 단계의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다윗의 이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고 또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만나를 이렇게 보관하도록,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보관하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지성소에 갔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보호와 또 용서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였던 것이죠. 멀리 떨어졌고 잊혀졌고 그러한 궤를 다윗은 이 백성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갖고 오자,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궤가 언제 빼앗겼냐면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 있었던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시대, 그리고 그 암흑을 깨웠던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어떻게 보면 그 시점 가운데 엘리 대제사장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초반부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서 이가봇이라는 그러한 명칭도, 아들 이름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궤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뜻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엘리의 때인데, 엘리의 때에 그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비둔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갔던
그 때인데 오늘 본문은 엘리를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사울 왕을 언급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 묻혀진 20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엘리가 아닌 사울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 어떻게 보면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의도냐? 바로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바로 3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 묻는 신앙이 다윗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쟁할까요?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기다릴까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라는 것이죠. 내 선택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소원이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뜻에 묻고 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옳은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어떤 소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의 우선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 나이가 어리고 많고 상황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특별히 남달리 뭔가 장점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이 먼저 우선적으로 세웠던 것처럼 궤 앞에서 묻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다윗 훌륭하다. 야, 역시 대단하네. 본받을 만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3절이 끝이 아니라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반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더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옴에 있어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옳고 선하고 또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목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졌다가 하나가 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모셔둔다면 그러면 이 신앙적인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회적으로도 이 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의 이 우선되는 마음의 중심들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찾지 않았는데 이제 다윗의 때에는 묻겠다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고 묻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온 백성이 함께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착출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역대상 13장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5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우리가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를 어떠한 방식으로 갖고 오느냐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다시 후반절을 보면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갖고 온대요? 메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깨에 맨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모아서 어떻게 갖고 온다 그랬어요? 여전히
메어오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지금 첫 번째 계획과 의도는 뭐였어요? 메어오려고 했어요.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갖고 오는 그 방식이 메어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실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잔치가 제사날 어떻게 보면 초상집과 같은 그러한 이렇게 암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는 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민수기 4장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히 이 성전의 기구들을 메라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무를 주었죠. 그러니까 성물은 메어야 됐어요.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메든 수레에 끌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메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수레에 몰고 수레에 끌고 오는 방식은 이방신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난 암송아지 두 마리가 새끼를 떨쳐놓고 수레 벳세메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며 간다. 거기에 좀 이렇게 감명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이 수레에 매는 수레에 끌고 가는 방식은 블레셋 이방의 방식이었고 어깨에 매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기록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매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딱 이거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왜 다윗이 처음에는 계획과 의도는 메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메지 않고 수레로 끌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었잖아요. 율법대로 고핫 자손이 메고 움직이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5절과 6절에서 메어 가려고 했는데 메지 않고 수레에 끌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이란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었다는 거.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더 쉽고 편했고 간편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어깨에 메고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번거롭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때 메는 것보다 끄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끌어왔던 이 다윗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윗의 의도는 굉장히 선하고 좋았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적만이 아니라 과정도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끝이 좋으면 다 되냐? 그거는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계획부터 과정과 결론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8절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팔도 불고 춤도 추고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와 함께 더불어 막 행진하면서 기쁨으로 잔치의 날들을 보내었는데,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져보면 그래요. 어깨에 메고 갔으면
괴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괴를 만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소가 뛰었을까? 소가 뛰지 않았더라면 웃사가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고 웃사가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웃사나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웃사가 죽지 않았더라면 이 기쁨이, 이 잔치가, 이 행복함이 계속해서 더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처음 계기가 이 소가 왜 뛰었을까라는 거죠. 소가 뛰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에 뛰고 걷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방식이, 괴를 어떻게 보면 다윗성으로 들고 가는, 메어가는, 드리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우사를 죽이기까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괴를 보호하려고, 떨어져서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열심과 수고와 나름의 헌신이 우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찢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혹한 심판과 멸망을 당해서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베레스 우사라고. 무섭다, 두렵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어떠한 의도였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해도,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과정과 절차와 그 모든 시간,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에 딱 알맞는 제목을 삼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측면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도 잘 알고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고민도 하시겠지만 대부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옳은 것을 따라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적인 우리들의 측면에서, 입장에서 적용해 봤을 때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한다 한들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웃사를 치시고 또 다윗의 그 좋았던 시작에서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도 수단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지금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궤를 옮기고 있어요? 수레가 아닌 메어가죠. 네. 다윗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죠. 어떤 합리적으로요? 지금 백성이 다 모였어요. 온 회중이 다 모였고 지휘관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실수가 없도록 더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작은 좋았어요. 그 선택은 정말 옳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에게 편리하고 쉬운 실용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다윗의 실수와 실패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로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받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궤가 구약에서는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많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웃사와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이유는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멸망과 심판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까지도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좋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나의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 나의 어떤 더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조금 미련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그 연약한 자를 통해 드러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일들로 치이고 또 마음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그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와 답답한 그 마음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이고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된 놀라운 열매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거치고 어떻게 보면 참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죠. 우리 말씀 하나만 볼까요? 15장,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방법을 깨닫고 나서요, 조금 세월이 흘러서 옳은 방법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드리게 되는데,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다윗의 강점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과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오늘과 또 앞으로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중심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신다.
이 중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뜨겁게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 내가 하기 쉬운 또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을 가정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 나의 계획과 뜻을 먼저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내 마음의 기쁨과 나의 계획과 생각과 또 나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위해, 목적을 이름을 위해,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줄이 소망합니다.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또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적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의 방식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성공과 목적 지향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안에 알라진 그 램프, 하나님 진리를 불러오는 것처럼 소원 수리로만, 성취로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 아버지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만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단순으로만 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며,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맞닿아져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귀한 심령들, 기도하고자 영상 앞에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아버님 기도를 올리는 시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 편해, 편리해 보이며 더 아버지 하나님 쉬워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기 때문에, 피부에 느껴지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실패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실패들, 답답했던 거, 풀리지 않았던 거,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여전히 내가 강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앞에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존중의 여김으로 하나님의 존중의 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그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원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 머나먼 친척까지도 생각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복음 사명을 기억하고, 그 땅끝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배우자요, 또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요,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 화목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라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마음과 뜻과 중심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이런 크게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바로 먼저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임을 아는데,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그들의 잘되고 성공하고 앞길이 탄탄 대로가 열리는 것을 기도함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 넘치는 삶,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도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이 우선순위에서 먼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믿음에서 예외된 자들,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들, 관계의 아픔들, 건강의 의약함들,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근심과 탄식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도록 불러주셨는데, 평안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입이 굳었고 우리의 혀가 막혔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들로 하나님 아버지 꼬이고 또 아버지 묶여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채, 희생하지 못한 채, 먼저 섬겨주지 못한 채 받기만을 원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먼저 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짐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손주들에게 더 사랑과 축복이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품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드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흡하고 미진하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주체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기진에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온전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온 가정 내려드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순복함이 가득 넘치는 그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인데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많은 축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세워진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새가족과 장결자 또 1년 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주님의 복된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섬기라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복음의 기조로서 또 하나님 많은 헌신과 수고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이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중부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나팔수로 세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단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역자들을 세워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연구하여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열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만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이 전파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단의 대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들 갈급한 심령들이 다 나와서 진리로 배부르며 진리로 충만한 생명수로 아버지 하나님과 갈팜을 해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강단과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직업으로 여기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치 보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뜨거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어려움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환우와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신 자들, 힘겨운 자들, 눈물로 또 고통으로 하나님 이런 크고 작은 아픔들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들의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외롭고 고난의 그 긴 터널 속에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등을 도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새로 등록하신 제 가족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영상 예배로 하나님 TV 앞에 또 핸드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 깨어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마감해 주시는 그때까지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울 때 힘겨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연약한 자들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함께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기쁨 내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서의 하나된 교회로서의 참된 교제와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안에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 예배마다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영혼들이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가 회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 세워지는 우리 원주중부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부장 선생님들 또 여러 선생님들 돕고 섬기는 자들 지치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들의 섬김이 정말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행사를 또 하고 있는 교육사역들 제자교육과 또 늘푸른 대학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이 흔들림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전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추석 IC 전도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다시 한번 기도로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와 또 남겨진 행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르치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세워나가도록 그들을 위해 더욱더 눈물로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분이 있습니다. 주님 간과하지 않도록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아버지 하나님 대학 청년부 또 아버지님들 푸른 대학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학교 모든 한 영원 영원들 귀하고 값지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작은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마음이지만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하나님 기적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 예배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상이든 현장이든 어떠한 통로, 어떠한 경로와 통로를 통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의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부장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진리를 위한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갖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맡고 있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또 사랑하는 청년부 순장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 특별한 하나님 열심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에 동참할 때,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육 행사들이 있습니다. 제자 교육이 개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여기며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아버지 굳게 서나가는 우리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르치는 자들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조금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들 부른 대야 우리 어르신들을 섬겨나갈 때 주님 어른들을 축복하며 또 어른들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님 전도의 특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룬바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게 있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님 놓쳤던 잃어버렸던 전도의 회원들이 다시 한번 그 본분을 기억하고 전도하는 일에 기도로 먼저 세워나가는 그렇게 앞장서고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소가의 시간도가 있습니다. 주여 많이 축소되고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원수벌을 걸어놓고 오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문구 하나가 힘이 되고 복음의 아버지의 전달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내가 주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와 북한 땅 또 선교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원주 땅이 이단이 많은 땅이 아니라 진리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주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어서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그 지역을 축복하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사랑하는 주님 한번 이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범람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의 유혹과 또 많은 괴계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멀리하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서 복음의 사람 되어서 복음으로 이 원주 땅을 물들 수 있도록 주여 편만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이 땅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주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바르게 깨어서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버지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 바르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진리의 위에가 다시 한번 주께서 경축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숨죽여 기도하며 마음껏 목놓아 부르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로다 지하교회에서 싸기며 아버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강력한 영적인 부모로 살아오고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서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로 원합니다. 코로나가 어수선히 종식되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때 이 하나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모습들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위하여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름보다 바른 부름 받았던 첫 마음을 첫 시간을 첫 중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매여서 뜨겁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나아갔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새로워졌던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귀하 성교사님들 희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열심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들의 상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의 최신천 설려수 선교사님, 태국의 사반 전사님, 윤규야 엄태수 선교사님, 러시아의 알뚜르 선교사님, 또 몽골의 김보선 이지혜 선교사님, 또 중국의 최홍석 장혜숙 선교사님, 미얀마의 김명희 안상범 선교사님, 모잠비크의 심성민 미양란 선교사님, 캐나다의 최진우 정원희 선교사님, 또 김혜성 안은영 선교사님, 또 파키스탄의 데이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기도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되고 못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멈출 수 없기에 복음은 여전히 흘러가야 하고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심겨져야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강보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파구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기도 찬양하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각자 돌아가도록 합시다. 각자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